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이어트 Q&A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머리 풍선 문지른 거 아니고요. 일단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체형도 다 다르고 그리고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다이어트가 100% 정답이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머리가 왜 이렇게 맨들레불씨 같을까요? 일단은 제 인바디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체지방량과 체중은 감량이 됐고요. 근육량이랑 기초 대사량은 올라갔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인바디인데요. 근데 인바디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체중만 딱 봤을 때 7kg 정도를 감량을 했고요. 지금은 158에 48k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잡지 촬영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계기로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촬영이고 사진에 예쁘게 나오고 싶으니까 4월쯤이니까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촬영 전에 한 2, 3주 정도를 엄청 빡세게 식단을 했었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운동하면서 식단도 하면서 이렇게 감량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다이어트를 할때 식단은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몇번 올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햇반 반 공기에 생선 아니면 닭가슴살 한 덩이에 제가 쌈싸 먹는 걸 좋아해서 쌈채소를 진짜 많이 먹었었고 아니면 버섯 청양고추 요렇게 해서 식단을 하루에 두세 끼 정도 먹었었고요. 중간에 또 샐러드에 꽂혀가지고 뭐 단호박 샐러드, 고구마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도 많이 해먹었었고 통밀 파스타 같은 것도 많이 먹었었고 자세한 식단은 요 영상들에 있고요. 아무래도 제일 잘 빠졌던 식단은 샐러드에 꽂혔을 때 그때가 제일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이어트보다는 좀 유지를 하면서 건강하게 근육을 만들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식이랑 이런 다이어트식이랑 적당히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밥도 먹고요, 치킨도 먹고요, 떡볶이도 먹고 엄청난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며칠 일반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며칠은 또 다이어트식이랑 좀 클린하게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봐 주신 게입 터질 때, 약속 있을 때. 또 생리주기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입 터질 때나 아니면은 생리주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기 전에 되게 식욕이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이거 너무 땡긴다 할 때는 그냥 먹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않고 적당히 배부르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만 먹고요. 단거 땡겨서 미칠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를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달고 엄청나게 맛있는 요런 걸딱 하나 사서 그걸 딱 먹는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일반식을 막 먹었다 해서 난 틀렸어 다이어트는 다음 생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식단하면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 하루 먹는다고 그렇게 찌지 않더라고요. 식사 약속이 있거나 술 약속이 있거나 이럴 때 친구 만나서 우리 오늘 그릭 요거트 먹자 하던가 브런치 먹을래 하던가 술 약속이 있으면 안주를 뭐 육회, 연어 아니면 회 이런 걸로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해장을 되도록 안 하는 편이에요. 해장하면 또 뜨끈한 국물 땡기고 하니까 숙취가 있어도 그냥 참고 식단을 하거나 이렇게 쳐 먹거나 그리고 다이어트 간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간식을 먹어봤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잘 먹는 거는 다 광고 아니고요. 요 프로틴 칩인데요. 요거는 지금 칠리 바베큐 맛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어니언 샤워솔트 맛인가? 그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크기는 되게 작은데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 프로틴 특유의 맛이 안 나요. 나름 자극적이고 진짜 과자 같고 맛있거든요. 근데 얘를 한 봉지를 다 먹으면 160칼로리에 탄수화물 25g, 단백질 10g. 초록색 그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버터 고구마인가? 그 맛. 나머지 맛은 메인 맛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 한 끼라는 건데요. 얘도 맛이 두개 하는데, 이거는 서리태 맛이거든요? 제가 미숫가루, 국물, 요런 맛을 좋아해서 얘를 먹어봤는데, 얘도 맛있더라고요. 그냥 진짜 너무 귀찮다. 이럴 때나, 지금 먹기 살짝 애매한 시간인데 배가 고프네? 이럴 때 먹으면, 개꿀템. 탄수화물 31, 단백질 14. 그리고 이거는 프로틴 쉐이크인데요. 프로틴 함량이 진짜 엄청 많다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먹어봤거든요. 프로틴이 31g이 들어가 있어요. 초코맛인데, 프로틴 특유의 걸쭉함 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헬링이로서 단백질 양을 채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참을 수 있다. 31g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이어트 간식은 아니지만, 식단할 때 꿀팁은 청양고추,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샐러드 소스를 좀 맛있는 걸 샐러드에 꽂혔던 게그 글레이즈드 화이트 발사믹이라는 소스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자극적이고. 그 소스에 꽂혀서 샐러드를 아주 잘 먹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맛, 매콤한 걸 좋아하면 청양고추?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면은 오래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바디 어플에 그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자기 몸무게랑 목표 근육량, 목표 체중, 이렇게 하면은 끼니마다 얼만큼의 양을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램수를 맞춰서 먹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에 관한 질문들도 많았는데, 뭐 홈트레이닝도 해보고, PT도 받고 해봤는데, 저는 헬스가 잘 맞아가지고, PT를 주 2회 정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 1시간, 유산소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추천해달라는 말도 진짜 많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바르다기 소스 닭가슴살이 있는데, 그 닭가슴살의 갈비 맛, 그리고 사천 짜장 맛, 떡볶이 맛도 맛있고요. 안심 스파이시가 정말 맵고 맛있어요. 탄도리 커리 맛도 맛있고, 바르다기 저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 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처음에 변비로 엄청 고생하고 평소보다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변비가 생기거든요. 제가 완전 그냥 쾌변이었을 때, 변기를 부술 때, 그때 식단을 보면 야채를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특히 샐러드 먹을 때, 양상추 많이 먹을 때, 물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먹을 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차전자피도 먹어보고 푸른 주스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푸른 주스는 제가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응급실에 갔고요. 차전자피도 한 두세 번 먹으니까 이게 내성이 생기는지 신호가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야채랑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치팅데이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치팅데이가 사실, 치팅데이가 영어로 속이는 날, 섭취하는 열량이 낮아지니까 몸에 그런 신진대사 같은 게 떨어져서 부족한 탄수화물이랑 열량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그런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만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주 뒤에 촬영이 있다. 그러면 그 2주 동안 열심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다가 촬영이 끝난 날, 아니면은 늦게 끝나는 그 다음 날 그냥 혼자 치맥을 한다던가, 초밥에 맥주를 먹는다던가, 그냥 땡기는 거 하나를 시켜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오래 하셨는데 그런 강박이 생기진 않나요? 뭘 먹으면은 살이 엄청 찔것 같고, 그런 강박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단기간에 이렇게 확 뺐을 때는 그 뒤로는 조금만 뭘 먹어도 살이 금방 찔것 같고, 괜히 좀 부어 보이고, 배부르면 기분 나쁘고, 요런 게 있었어요. 그때, 아, 내가 좀 강박적으로 지금 살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짝 나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정신건강에 안 좋겠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나만의 균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길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헐.